경북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발생해서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1,5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추가 확진 환자 6명은 포항 3명, 경주, 영천 각각 1명, 해외 유입 1명입니다. 또 포항에선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 이로써 경북의 누적 사망자는 60명으로 늘어났고 5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